헛헛대면서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어머님, 저 이 집 식구예요. 도진 씨 아내고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저 안 나갑니다. 아니, 못 나갑니다. 기어이 못 나가겠다? 그래, 좋아. 내가 널 네 발로 나가게 해주지.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져주세요. 도진 씨 속옷은 제가 챙겨요. 어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편 속옷 남이 손대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손대지 마세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여보, 그만하고 일단 내려갑시다. 이거 놓으세요. 쟤 지금 말한 소리 못 들었어요? 내려가제도 일단 진정하고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그 너도 일 좀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 좀 있어라 좀. 윤세와, 견뎌. 견뎌야 해. 보통이 아니에요. 뻔뻔하고 독한 애라고요. 늦었어요. 자, 오늘 그만하고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아니요. 나 쟤 내보낼 거예요. 당신이 이런다고 나갈 애였으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야. 자, 진정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도진이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 나랑 당신은 허수아비예요? 난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도진이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새 얘기 안 나가요. 그게 당신만 힘 뺄 뿐이라고. 자자, 그만 진정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짐을 부치라길래 짐 말대로 하긴 했는데 세화기는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들어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연락이 없어? 왜 연락이? 세화니? 엄마. 왜 이제 연락하는 거야? 엄마 속사 죽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어디야? 너 그 집에 들어간 거야? 네, 무사히 들어왔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그것보다 엄마, 동해 씨 엄마, 안나 말이야. 우리 시아버지 절대 만나게 해선 안 돼요. 그땐 나 진짜 끝장이야. 세화야. 그러니까 엄마가 안나가 우리 시아버지 볼 수 없게끔 막아줘요. 그럼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세화야? 세화야, 세화! 새아버지. 두 딸년들 시집 보내놓으면은 부모 역할 다 했다고 두 다리 뻗고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맨날 벼락이래요, 이게. 안나 이 여잔 도대체 전생에 나하고 무슨 악연이 있어가지고 형사님에다가 우리 세화 시아버지까지. 속상해. 동해야, 어서와. 안나가 제임스 줄 목도리 방금 다 짰어. 봐봐, 멋지지? 야, 진짜 멋진데? 우리 엄마 솜씨 진짜 좋다. 고마워. 엄마. 엄마, 나 아무래도 호텔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왜?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세화랑 내 예전 관계 때문에 사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사장님 좋으신 분인데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 사장님 좋은 사람이야. 안나한테도 친절하셨어. 그래서 나 호텔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게 사장님한테 돌인 것 같아. 그럼 제임스는 못 찾아? 엄마, 요리대에 못 나가면 제임스 못 찾잖아. 동해 아버지 못 찾잖아. 하지만 사장님도 좋은 분이야. 우리 때문에 사장님이 속상하면 안 되잖아. 알았어, 동해야.
아니, 안 보내. 못 보내. 동해 씨 절대 못 보내! 아니, 동해를 못 보낸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빠, 엄마, 동해 총각 어디 가? 봉이야, 동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아버지, 그러니까 뭐야? 동해랑 세화가 미국에서 사귀었던 사이였다고? 그것도 잠깐만 해라, 6년씩이나? 네. 아니, 그럼 동해 총각 배반했다던 그 여자가 세화였단 말이야? 네. 어쩐지 술려 고개 우리 집 들락거리면서 동해 엄마를 잡는다 했어. 아니, 그래서 세화네 시댁에서는 동해랑 세화이를 다 알게 됐다고? 네. 아니, 동해 씨는 세화랑 관계 다 정리가 됐는데 세화 시댁에서 동해 씨를 오해하는 바람에 동해 씨 호텔에 사표 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 있는 사람들이야 남의 입에 오른 애들 건덕질한 건덕질은 싸그리 없애고 싶겠지. 나라도 엄마! 엄마 지금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아유 귀따가워. 아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야. 아이고 그 동해만 입장이 난처하게 됐네. 아버지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제임스 꼭 찾아서 엄마 앞에 데려다 놓을게. 아버님,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당신도 잘 잤어요? 얼른 식사하셔야죠. 너 정말 끝까지 이럴 참이니? 네? 얼굴이 아무리 두껍다지만 정말. 아버님 도지시라도 어서 드세요. 계속 식사 못하셨잖아요. 아니,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이렇게 마구 들이대서 뭘 어쩌려고? 연말이라 미팅도 많을 텐데 화사하게 이걸로 해요. 그게 좋아요? 그래요, 그럼. 자켓은 어느 걸로 입을래요? 회색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